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장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. 어떤 종목에 집중하셨나요? 이청원 본부장님. 네, 저는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우선은 어제였죠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EU가 이제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조금 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조금 더 다각화하는 가운데 관광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. 그게 결국에는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고로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철이 되겠죠.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또 형태에 따라서 판재가 되든 조광이 되든 특수광으로 나뉘어지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조광류 그리고 강관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. 시장 점유율이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 더 높아요. 그러다 보니 오늘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 더욱 민감하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30%가 늘어난 483억 원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이 더욱 좋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세아제강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지금 6거래를 연속으로 상승력 가져가면서 오늘장 강관 쪽도 좋죠. 6% 상승력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.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? 네, 저는 이제 오늘 대유플러스라는 종목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. 아쉽게도 오전장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한 채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바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유독 시장에서는 워낙에 좀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. LG전자에서는 이를 특히나 전기차용 초급수 전문 기업이 시그넷 EV와 충전기를 공동 개발에 좀 나서면서 오히려 기술을 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작년 4월에 시그넷 EV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로 대유플러스에도 함께 기대가 좀 몰리면서 오늘자 유도 좀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LG전자의 어떤 좀 전기차 충전 사업 강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부터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LPI 탱크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대유플러스는 좀 입장을 보여지고 했었는데 현재의 경우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1차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 부품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좀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차량 증가로 인한 수혜까지도 함께 좀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대유플러스의 좀 아쉬운 점이 좀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오늘 움직여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나 요즘 시장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테마주적인 성격의 중심으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기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렇게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시장 상태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장이었지만 대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좀 장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도 지금은 조금은 분위기를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유플러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사실 어제까지 좀 조정세가 나와줬던 종목이긴 한데요. 오늘 3%대 상승력, 하지만 윗꼬리가 달린 부분입니다. 8%에서 3%로 상승력은 좀 줄여냈습니다. 기업 기대감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